누가 제일 투표 많이 받았을까요? 인실님? 아, 무조건 인실님. 왜냐면 프로그램 취지랑 너무 잘 맞는. 1위로 장은실 여왕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장은실 선수요? 생각보다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. 누구? 그 빛이 볼리지나. 어, 진짜? 응. 아니,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니까요. 아,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. 빛이 발리볼 국가대표시잖아요. 그 신지은 여왕님이. 선수, 현역 선수라는 점이 너무 저한테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목소리나 톤에서 좀 확신이 느껴졌다랄까? 두에서 두 명에서 좀 올릴 것 같은데. 가장 복종하고 싶은 여왕벌 1위는 13표를 획득한. 오? 와, 몰표야? 와, 그럼 그냥 거의 몰빵이겠는데, 그냥? 뭔가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. 13표를 획득한 장은실 여왕벌입니다. 장은실 여왕벌입니다. 와우.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. 맞아, 맞아. 솔직히 1위 예상했어요. 근데 아쉽게도 몰표는 못 받았더라고요. 18표. 그러니까 운동이랑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를 안 뽑았겠죠. 어차피 일찍 떨어지실 것 같아요. 와, 큰일 났다. 선수가 일단 좀 많이 겹치는 편이고요.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. 근데 스컷님들도 조금 너무 깊게 안 보시는 게 운동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저희는 약간 그 경쟁 이런 거에 이 프로그램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먼저인가. 장은실 여왕벌은 수컷들과 대화를 나눠주세요. 왔구나. 생존, 피지컬, 서바이벌 누굽니까? 어, 딱 난 지나가는데 포스가. 저는 일단 장은실 여왕벌님 뽑았습니다. 첫 번째는 장은실. 무조건 장은실 여왕님이. 무조건 저 팀에 가야 된다. 장은실 여왕벌. 장은실. 장은실. 장은실님. 장은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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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같은 팀이 되어야겠다. 이런 생각밖에 들진 않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러닝 페이스가 어떻게 되세요? 10km. 10km요? 4분대로 뛸 수 있어요. 4분 초반대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뛸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뛸 수 뛰는 거예요? 뛸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뭐? 러닝 페이스 어떻게 되시나요? 10km는 한 42, 3분. 체력은 이미 좋고. 3대 몇 정도 하세요? 좀 안 돼요. 480 정도. 신문하시는 거 아니에요? 와, 한 명은 다 물어보는 거야? 어떤 거 자신 있어요? 몸싸움이나. 제가 다 1등은 못해도 다 3등 안에 될 것 같아요. 저는 1등 해야 되는데. 아,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상대팀 분석할 때도. 그쵸? 아니, 은실 여왕님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데요? 저는 개인적으로 장은실 여왕벌님이 한 명 한 명 다 개인 질문할 때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. 1등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.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. 앞으로 게임에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이미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.